옥돔 끝. 아, 오늘 추석 전날. 원래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부정적인 영상 같아가지고 그냥 편집하다가 때리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제 장사 인생, 그다음에 제 요식업 인생 통틀어서 제일 그한 사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올리려다가 조금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난가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아닙니다.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시간 정도 조기 마감을 좀 해버렸는데, 여러분만 들으세요. 맨말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 그것만 딱 하고 했는데, 한 3개 남더라고, 3개.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발이 축축합니다. 제 발이 엎어가지고. 이제 딱 통을 딱 들고 와가지고 내 발이 엎어가지고 촉촉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저도 이제 요거 하고 또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또 본가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본가를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옥돔 이거가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interesting. 아니, 다음엔 뭐 할까? 뭐 해볼까요? 아니, 내가 주신 분이, 주신 거기, 토니수산 사장님이, 맞나? 사장님이 건데, 사장님이 그한 옥돔이 아직까지 수량이 조금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아, 이거를 내가 똑같이 재탕을 한번 해야 되나? 요거 플러스, 그다음에 아, 이번에 옷동 진한 버전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 그러면 또 어떤 느낌이 나려나? 아, 요런 생각 플러스 해가지고 막 요런 그런 생각들이 좀 하루 종일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옷동 어땠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피드를 많이 받진 않았는데, 그래도 또 드셔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기분이는 굉장히 좋았다. 너무 좋고 좋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어제 그거 그 손님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님자를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가 좋아요. 네, 기분이가 좋은 상태입니다. 신발이 축축한 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제가 비즈니스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에헴, 사장으로서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저번에 아우 어떡해 얘기를 좀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밀키트 제작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본다. 만약에 제가 밀키트 제작을 하면 쯔깨면부터 갈 거예요. 쯔깨면, 진한 거, 맑은 거, 요 순으로 아마 하나하나씩 런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하다가 규모가 괜찮아지면은 아마 공장을 구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아마 밀키트를 제가 한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직원이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그 전담을 해주는 직원이 무조건 필요할 거고, 지금 통신 판매업이나 이런 거는 신고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유튜브 보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예전에 또 제가 통신 판매업을 또 해본 그런 경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다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공장 끼고 하는 거, 밀키트를 공장을 끼고 하는 거를 고민 중입니다. 예, 아니 고민 중이다가 아니고 최종 목표다. 그게 공장을 끼고 밀키트를 하는 거,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장을 못 낀다면은 어차피 저희 가게에는 지금 밀키트 제작을 할수 있는 그 뭐야 면허가 있거든요. 이름이 지금 당장 생각 안 나. 그거는 제가 안 버리고 놔뒀어요. 안 버리고 놔뒀어가지고 지금도 밀키트 제작을 해서 통신 판매업만 신고하면은 밀키트 팔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빅히트가 뭐냐.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약간 일반적으로 빅히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자슈 이렇게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데워서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다 버리고 스프 면 딱 끝. 그래가지고 아마 이걸 하게 되면은 저희 재면소랑도 얘기를 조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쪽도 생각 중이다. 그래서 박스 회사랑 박스 이제 제작해 프린팅해서 제작해주는 회사랑 일단 설명서 이런 거 하는 그 프린팅 또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굿즈는 제일 처음에 제가 티셔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 오시면 알겠지만 멜치 그림이 이렇게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그 저작권 신고랑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할 수 제가 저만 딱 쓸 수 있게 독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원래 이렇게 티셔츠를 요렇게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차피 나도 그리고 검은색 흰색만 아마 검은색 할 것 같긴 한데 검은색 흰색만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주변에서는 키링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키링을 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굿즈를 생각하다가 하나 더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나베가 아니고 면기를 제가 요렇게 좀 오목한 친구 요런 친구랑 이렇게 넓은 친구 요거를 쓰거든요. 근데 그 면기 두 개 다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의 좀 어떤 차이가 뭐냐면 디테일의 차이 같은 거가 뭐냐면 두께감이 좀 달라요. 두께감이 일본 게 훨씬 더 좀 두꺼운 느낌이고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일본 게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인데 두꺼운 게 라면 가게나 이런 데서 두꺼운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열 보존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열 보존이 잘 되면은 손님들이 아무리 늦게 드셔도 뭐 30분, 뭐 1시간씩 드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드셔도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작해주는 도자기 업체가 있으면은 해가지고 마지막에 멸치 그림, 그러니까 그릇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멜라닌인데 이거 말고.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요 밑에 멸치, 그 다음에 여기 멸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릇을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쓰고 사용을 해주시겠나요? 예, 네, 하여튼 또 저희 가게 그릇 뭐 이런 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가져가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자기 업체도 좀 찾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수량을 한 100단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유튜브랑 저 인스타랑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하면은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링은 제가 아예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밀키트는 한 10,000원 초반대? 그 정도 10,000원 초반대. 만약에 뭐 쯔깨면 3개인데 10,000원 한 쯔깨면은 좀 좀 단가가 쯔깨면은 10,000원 한 13,000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이게 더하기 빼기를 이게 그 돈이 나오면 더하기 빼기 다시 해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거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10,000원 초반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티셔츠 같은 경우는 30,000원을 넘기는 또 싫어요. 왜냐면 이게 50,000원까지 가버리면 이게 굿즈 티셔츠들이 50,000원 넘게 가는 게 많더라고. 그거가 왜 그러냐면은 그 굿즈 상품을 해주는 데서가 워낙 소량만 뽑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품질보다도 품질을 많이 하고 품질을 좀 잡고 단가도 잡고 싶으면은 수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가져가면은 당연히 이제 판매할 때 그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도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어쨌든 좀 알아보고 계산해 나가고 이렇게 자주 움직이다 보면은 또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기는 면기도 10,000원 초반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얼마에 내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은 10,000원 초반대였으면 좋겠어요. 10,000원 초반대. 만약에 저희 가게 와서 가져가시면 10,000원 초반대 가져가시고 온라인으로 가져가시면 아마 배송비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 더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너무 뭐 일단 근데 어쨌든 더하기 빼기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도 저도 적극 수용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도자기 업체, 그 다음에 굿즈 키링 하시는 분, 아니면 티셔츠 제작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DM도 괜찮고 메일도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을 안 하네 내가. 앞으로 자주 확인할 테니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게 수익만으로는 그게 어렵고 만약에 그 이런 온라인 쪽으로 수익이 더 나면은 아무래도 직원 쓰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것저것 좀 더 제가 좀 다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게 잘 되면은 제 주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게 운영을 주치리를 하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또 열심히 또 일하면은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혼자 하는 이유가 클베이라서 그런 거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장사를 좀 더 해가지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이제 빨리 들어가봐야 됩니다. 이제 늦었어요. 아빠한테 가봐야 됩니다. 엄마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가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질축하시고 세뱃돈 받으셔야 될 분들은 많이 받으시고 주셔야 될 분들은 많이 주셔 적당히 주시고 그 가성비 좋게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배가 아니구나 추석이네. 명절날 요즘은 뭐 얼마씩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모르겠는데 저는 안 드리거든요. 안 드리는데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안 드리는 게 부모님한테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한잔하면서 말씀을 드렸어. 엄마 아빠는 나의 행복을 원해? 그게 1번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그럼 우리 아들의 행복을 엄마 아빠는 원하지? 그럼 용돈은 없어?